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꿀잠TV에서는 코골이 무호흡의 한 7가지 정도에 되는 원인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좋게 3분에서 5분 사이로 잘라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골격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보셨을 텐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요것도 좀 보시기 좋도록 3분에서 5분 사이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롱타임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롱타임도 또 같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자나 깨나 혀조심 조심할게 네. 불조심도 있는데요. 네네네. 자나 깨나 혀조심. 네네네. 우리가 보통 깨어 있을 땐 왜 혀조심을 하죠?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맞아요. 이게 이 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밤에 잘 때는요, 남은 안 죽여요. 지만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그 들어서. 아 소리로 죽여버리는 거. 그렇죠. 아 죽을 때까지 시끄럽게. 그렇네요. 자 오늘은 혀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혀 혀입니다. 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혀. 일단 맛을 보고요. 그렇죠. 맛을 보고 말을 하죠. 말을 하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발음을 할 때 혀가 없으면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혀가 안 움직이면 발음이 안 되어지니까요. 네. 그냥 네. 악어가 혀가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악어는 혀가 없어요. 아. 뱀도 혀가 이렇게 있는데 악어는 혀가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거 맞네. 악어새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걸 쪼아 먹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있는 거죠. 아 저는 혀가 없다 그러셔서 그래서 악어새가 있는 거예요. 혀가 없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자. 발음을 하고 또 하나가 음식을 씹을 때 삼키는 때 혀가 없으면은 안 삼켜져요. 말아서 넘겨주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걸 꿀떡 넘겨주는 그러니까요. 역할을 입천장이 내려오고 혀가 딱 올라붙어서 촥 내려주는 그렇죠. 역할을 예.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씹을 때 입 치아 이게 어금니에다가 음식물을 여기다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주고 얹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네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지. 만약에 혀를 가만히 놔두고 씹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쓰러져, 그러니까 흘러 내려가지고 그렇죠. 밖으로 나 이게 씹어주질 않아요. 그렇네요. 네. 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 메롱메롱? 아, 뭐 그것도 있겠죠. 네. 근데 책 볼 때.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책본 이거 안 넘어가면 못 읽잖아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키스를 하는 데 또 상대방의 이 뭔가를 맛을 보면서 19금이에요? 아, 19금은 아니고 13금? 네. 어린아이들이 네. 그 구강기라고 할 때 모든 사물을 다 입에다 집어넣고 가져가서 혀로 확인을 하죠. 뭔가 맛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사물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키스의 과정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아는 어떤 그 동작이 에로틱하게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 하면서 뭔가 그 이 호르몬의 교환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어쨌든 혀가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으네요. 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네요? 우리가 하면서 혀가 쉬나요? 그렇죠. 안 쉬죠. 예, 말을 하기 언제 무슨 움직이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혀는 네.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